SAMG 엔터네요. 자, 이 캐릭터 사업성은 좋긴 한데요. 신규 상장주가 상장하자마자 이슈를 굉장히 너무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신규 상장주가 초기 때 이슈 받고 난 뒤에 조정은요, 생각보다 길게 간다라는 부분들을 많이, 통계적으로요. 뭐, 아닌 것도 있으면 더 가는 것도 있긴 합니다. 근데 얘는 조정이 딱히 없었던 기업이었거든요, 상장 이후에. 뭐, 실적으로 질문은 이제 어린이날 얘기했는데, 어린이날이라고 하면 단발성밖에 되지 않지 않을까요? 그런 부분에 저는 크게 보여지는 게 없다. 신용 비중도 뭐 신규 상장인데 신용도 많고, 흐름성에 대한 부분도 아직 이 상장하고 난 뒤에 저는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사이에서 바닥이 확인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. 그게 계속 올라가더라도 그 중간 사이에 어떤 눌림 자리가 바닥권으로 될 정도로 내용 나오지만 이 기업은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가격대가 32,900원대다. 반등 시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약수익권까지는 나올 수 있겠네요. 일단은 한 34,000원, 5,000원대를 돌파를 해야 될 텐데, 캐릭터 이슈가 다른 쪽에서 좀 온다라고 해도 좀 가능성은 있겠죠. 일단 저는 짧게 34,000원대에서 줄여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 드립니다. 아래쪽으로 꺾이면은 좀더큰 하방성이 나올 수 있는데요. 28,400원 쪽 꺾이면은 내려갈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 축소도 조금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24,000원대 정도 되고, 27,000원대 정도 되네요. 27,000원대 이탈 시에는 리스크 관리. 앞에 있는 이 저점은 의미가 없습니다. 기존에 올라왔던 강한 돈의 흐름이 뒤쪽에 있거든요. 상승했던 초기의 흐름이 무너진다라면은 여기서부터는 매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27,000원 이탈 시에는 리스크 관리 좀 하시고요. 34,000원대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